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시 안강읍 옥산 마을을 찾아 직접 모내기를 하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 복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대책 회의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주시 안강읍 옥산 마을을 찾아 직접 모내기를 하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뒤에는 주민들과 함께 잔치국수와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옥산 서원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경주 안강읍 옥산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무판 여러 개를 이안기에 올린 뒤 농민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안기를 몰며 모내기를 했습니다. 살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그 지난 겨울 동안에는 AI 이런 게 한 군도 발생 안 했잖아요. 네. 축산 농가도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농사를 짓는 젊은 부부에게 한 해 소득 규모를 묻고 젊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문화와 교육시설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농촌을 더 살기 좋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내기 뒤에는 주민들과 새참을 함께 했는데 분녀회에서 준비한 잔치국수와 편육 두부 그리고 안강에서 빚은 더덕 막걸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통령 가까이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옥산 서원에서 모시는 회재 이현적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 농민들에게 덕담을 전했습니다. 경북이 정말 성기의 그 고향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모내기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에 농촌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내기 현장에서는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이안기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검토할 전문가 TF 두 번째 회의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업무를 분장했으며 앞으로는 과제를 부여해 본격적인 연구 조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처음 만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는 포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발 지진의 세계적 석학인 독일의 세르게 샤프리노 교수 등 3명을 확정하고 한두 명은 자문역으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인적 구성이 완성됨에 따라 위원들의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고 앞으로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지진, 지하수, 지중응력 등 다양한 요인과 부지 안전관리와의 상관성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가장 바람직한 안정화 방안이 뭔지 도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진 위험성을 분석하고 또 지열발전 부지 현장에서 응력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론적으로 포항 지진이 일어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를 하고 또 정부의 추경 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으로 미소 지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부 지진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용합니다. 이 장비는 해외에서 어떤 사양으로 구매할지 확정해야 하는데 국회 추경 보이콧의 불똥이 TF에도 튀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 아직 뭐 추경 예산에 이런 그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 근거에서 기계를 도입해 들어와야 되는 영일만 대로 곳곳에 집안 붕괴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열발전 부지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과제 부여와 용역 발주를 논의할 세 번째 회의는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포항 지역 해양수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장관은 영일만 신안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를 방문해 로봇 기술력과 개발 성과를 브리핑받았습니다. 이어 해양수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에어포항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기 전 피뢰침 없이 운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포항이 지난해 50인승 항공기 2대 꼬리 방향타에
피뢰침을 달지 않은 채 194회를 운항해 해당 항공기에 대해 최대 6개월 운항 정지, 조종사와 정비사는 30일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공기 피뢰침은 낙뢰를 맞았을 때 전류가 흩어지게 하는 안전장치로 특히 꼬리 방향타 피뢰침은 대체가 불가능해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보름간 경주에 머물며 만든 작품들이 오늘부터 경주예술의 전당에 전시됩니다. 한수원의 지원을 받은 국제 레지던시 아트페스타에는 11개국 1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경주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스케치도 함께 전시됩니다.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의 공연은 내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데 볼빨간 사춘기와 빈지노, 구카스텐, 보아, 싸이 등이 출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을 지역방송에 포함시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방송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MBC 계열사와 민영방송 등 26개 지역방송은 수십 년간 광고 매출 급감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성 구현과 지역 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등으로 공룡으로 변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을 지역방송에 포함시키고 재정적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지역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 누그러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달력상으로는 5월인데요. 날씨는 7, 8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주도 34.9도까지 치솟으면서 포항 다음으로 더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주말 동안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오존과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말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경상북도는 폭염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23개 시군과 폭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도우미 2만여 명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5천여 곳을 운영하는 한편 냉방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99개 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1천여억 원, 순이익은 1조 5,800여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3%, 21.9% 감소한 수치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코스피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서라벌대 기숙사를 오는 2학기부터 동국대와 경주대, 위덕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와 4개 대학은 이 같은 내용의 기숙사 공동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경주 서라벌대 기숙사는 47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학생 편의를 위해 대학 간 버스 노선도 조정할 예정입니다.